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변우섭입니다. 에이필드 네트워크를 단디하는 남자, 멋쟁이 남자 변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렸다 라는 주제? 뭐, 요런 내용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뭐, 수단, 시스템, 뭐, 환경, 사람, 뭐, 그리고 자신의 노력, 나의 노력이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겠죠. 책에서 제가 읽은 거 예를 든다면, 네. 책에서 읽은 거 내용을 한번 들어본다면, 우주선을 타고, 장시간, 저기 장시간을 떠난 우주인이 무중력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맑은 공기를 마셨을 때가 기분은 어떨까요? 이거와 또 장시간에 항해를 하는 동안 배멀미 고생하던 사람이 땅에서 흙냄새를 맡고 땅을 밟았을 때그 기쁨은 또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처럼 공기와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기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책의 내용은 뭐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솔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다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 그리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요. 뭐, 성공과 실패는 노력하게 달려 있으니까. 근데 반면, 또 우리가 그런 항해를 안 해본 사람,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앉은 해본 사람, 수개월 동안 배멀미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투정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아가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해보지, 고생이라는 거를 안 해봤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투정하고 하고 있죠. 이 코로나19만 봐도 그래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터졌나라는 불평, 불만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근데 이제 자꾸 사람이 세상 뭐전 세계로 퍼지다 보고 보니 저도 뉴스를, 매스컴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긴 합니다. 아, 처음에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가족이나 전화 코로나19에 아직 확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불평불만을 했겠죠. 아까 책에서 본 것처럼 제가 읽었던 예를 들은 것처럼 우주선에 가보지 못했고 긴 세월 동안 항해를 하지 못해봤고 한 것처럼 그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중함도 모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겠죠. 불평불만 시기 투쟁 투정만 하고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다 큰 그룹이나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과 불평을 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체 나갈 수 있고 한다면 좋은 리더가 되고 성공과 실패에는 생각에 달렸다 라는 말처럼 오늘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처럼 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렸다. 네. 거기에는 무수하게 뭐 말 같아 긍정, 노력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다 큰 그룹을 만들고자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고 생각을 잘 바꿔서 행동하고 파트너나 형제 라인이나 말을 잘 건네고 해서 성공에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렸다.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내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옮기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리더 생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변우섭처럼 아니 저처럼이 아니고 책에서 읽은 대로 책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을 달리해서 행동하고 조금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우리 파트너들을 리더 사장님을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형제 라인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 두서없이 뭐 하긴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려있다. 그 생각은 내가 처해보지 않았으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조금은 유화하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은 뭐 왔다 갔다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고 싶은 남자 변우섭이었습니다. 에이필드 면세점 유통을 단디하고 싶은 남자 변우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